미국 하원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금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상원에서는 찬반이 엇갈려 틱톡 금지가 실제로 이뤄질진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 표결로 가결됐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352, the nays are 65. 법안 요약문에는 이 규정에 중국의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그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6개월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 틱톡은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됩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으며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We must protect our national security and help keep America's private data out of the hands of our foreign adversaries. I urge support of this bill. 틱톡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주장에 중국 외교부는 직접 나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扰乱的是企业的正常经营活动，损害的是国际投资者对投资环境的信心，破坏的是正常的。 틱톡 금지가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백악관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상원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다수인 민주당에서조차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틱톡 이용자는 1억 7천만 명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 금지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